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전라북도. 조금 직설적이고 비하적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전라북도의 암담한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낙후 전북,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묻고 또 묻고 따지고 또 따져도 부족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 낙후 전북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과 대책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송영남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강나하모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압축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북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216만 원이다. 이 같은 소득은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고 전국 평균보다 65만 원이나 적은 것이다. 전북의 경제적 낙후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치는 전북의 참담한 현실을 다시 확인케 한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출산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미래마저 밝지 않다. 청년층의 전북 탈출에 이 같은 현상이 더해져서 갈수록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인구는 이미 200만 선이 붕괴된 지 오래고 180만 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은 기업의 유치와 대규모 개발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낙후 탈피를 외쳤지만 지나고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낙후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낙후돼 있다, 다들 아는 얘기들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됐던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치를 잠깐 브리핑 형식으로 좀 보고 나서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이 통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14년 기준인데요. 전라북도는 가구당 216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타지역과의 비교인데요. 전국 평균 281만 원보다는 65만 원이었고 가장 소득이 높은 경기도 312만 원보다는 96만 원이나 적습니다. 전남 212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소득 분위 비율입니다.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부터 가장 낮은 가구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건데요. 위쪽에 있는 막대가 이 전북 겁니다. 1, 2부위,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10%와 그 다음 10%에 속해 있는 가구 비율이 31%라는 뜻입니다. 3, 4분위는 20.2%로 써 있죠. 눈여겨볼 것은 이 3, 4분위 이하의 비율, 그러니까 1, 2분위 31%와 3, 4분위 20.2%를 합한 이 51%로 전국 평균이 35%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써 있습니다만 3, 4분위 소득이 14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 가구의 절반이 넘는 51%가 한달 평균 147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소득이 612만 원인 9분위, 10분위인 비율인 전북이 11%, 또 전국 평균은 18%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못 사는 사람 많고 또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심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소득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데 결국은 내 가구에,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이 문제, 송영남 교수님,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황을 볼때그 결과가 그렇게 당연하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전부터 그렇게 지역균형 발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온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대기업의 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결국 급여가 낮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자영업이 15만 9천 개였는데, 2015년도에는 16만 1천 개로 약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 평균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적은 그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노령화 지수를 보게 된다면 전남, 경북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낮게 나왔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임금이 낮은 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임금이 전국 평균은 303만 원인데요. 저희 지역은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지역의 뭐 근로자들이 일을 덜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노동 생산성은 기술 R&D 투자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R&D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은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이 모든 현황들이 우리 지역의 가계소득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R&D 투자는 그것도 기업 규모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일수록 R&D, 기술 R&D 투자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자금의 어떤 그런 그 활용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용이한데, 중소기업은 사실은 매출액에서 뭐 10%, 20% 수익률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R&D 투자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런 그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많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 이렇게 그런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는 좀 고령화돼 있고, 산업 구조는 대기업 적고, 중소기업 많고, 영세기업 그렇습니다. 많고, 그렇게 크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원 교수님도 혹시 좀 원인이라든가 뭐 진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남 교수님께서 이제 뭐좀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좀 거시적 차원에서요. 1972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1차 이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진돼 왔는데, 성장 거점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이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이제 지역 간 불균형 개발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간 소득 격차의 문제를 심화시킨 겁니다.
정부가 이제 1990년부터는 사실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하지만 이 지역 간 격차의 고를 메우는 데에는 아주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간 이 격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거지만 예. 이것이 이제 소득 격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아, 일자리 문제, 뭐 의료, 교육, 문화, 금융, 교통, 지방 재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종합적인 격차의 문제로 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의 투입이 부족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생산성이 부족하게 되는 예.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이제 빈곤의 악순환의 문제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예. 이제 이게 핵심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의 소위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와 예. 또 예산의 배분 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북 지역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런 차별 문제가 예. 지역 차별, 예산 차별, 인사 차별의 문제까지 예.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예. 예. 진행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예. 수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호 교수님께서는 크게 봐서 그 이제 근대 들어서 경제 근래 들어서 경제 낙후 이런 원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뒤처진 점 거기에서 상당히 원인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역사성을 예.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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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득 지표 가운데서 이 분위별 비율 보면 전라북도가 상당히 전국 평균보다도 양극화가 더 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 이건 전라북도의 인구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물론 인구 구조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역 소득은 그 산업 구조하고 영향을 받고요. 예. 저희가 산업 구조면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취업자 수의 한 15.7%가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예. 거기서 생출되는 부가가치는 반절 수준인데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소득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예.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해당이 되고 예. 이 중소기업 위 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굉장히 중속적인 구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이 임금이라는 것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산업화 정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산업화의 정도가 낮은 정도의 원인이 있다면 이거 쉽게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오기 예.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저희의 변화 노력에 중앙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예.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야 뭐 당연하고 중요할 텐데 그게 삽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소득이 상당히 전국에서 꼴찌 수준을 맴도는 그 형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삼락 농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농업이라는 것이 산업으로 안 봐져지면서 예. 부가가치가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포션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구도가 계속 정착이 됐다면 앞으로는 또 뭐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농진청에서랑은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이것이 식품 산업하고 연계됐을 때 예. 또는 종자 산업하고 연계됐을 때에는 부가가치가 높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반을 지금 현재 뭐 민간 6종 단지라든가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고요. 예. 이런
연구개발 역량,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 예. 또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예. 이제 농업도 더 이상 늘 그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예.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산업군이 아니라 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 또 2차 산업에서도 저희가 중소기업 비중이 이제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대기업 위주로 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모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는 이런 구조라는 것도 예. 사실은 앞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과거와 같은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유 R&D 역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강소기업화한다면 예. 저희가 브리록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도 예.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3차 산업과 같은 경우도 뭐 음식, 식료품, 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진출을 하는 것이 그냥 음식점이 하나 늘어났을 때에는 부가가치가 없지만 예. 저희가 관광 환경을 바꾼다거나 예. 아니면 기존의 문화자산을 또 활용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서도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식의 산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예. 분명히 전라북도도 이런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고 예.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 예.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그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소득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인데 상당히 암울하고 착잡하고 예.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같은 걸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데 예. 앞으로 전망도 그래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분노마저도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과거 정부의 정권의 산업화 정책이 경북 측 위주의 편중 개발 정책이었단 말이죠. 예.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전북 또는 호남 정치권은 뭐 했냐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분노가 있는 것이고 예.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만 두 번이나 지금 배출했지 않습니까? 예. 장관도 여러 번 배출했어요. 예. 그리고 야당이긴 하지만 거의 집권 여당처럼 완전한 영향력을 갖고 지역을 지배했단 말이죠. 예. 야권이 1987년, 88년 평화민주당 이후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들은 뭐 했냐 이 정치권은. 예. 그래서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비전이 뭔가 앞으로 먹거리가 뭔가 이런 문제에 천착하면서 제시를 해주고 끌고 나가는 어떤 동인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는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그 유국장님께서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과거 어떤 정책적 기조 위에서 따라하는 거 정부가 제시해 주는 거 따라하는 거 해갖고는 절대 경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분야가 뭐냐면은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랄지 이건 다른 예. 지역과 차별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이제 관광이랄지 다른 어떤 식품 같은 거 융복합 산업을 연계시킨다랄지 예. 또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 우수한 부분이 뭐냐 예. 경쟁력 있는 분야가 뭐냐 예. 저는 해양 자원이라고 봐요. 예. 새만금과 연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예. 또 고군산 군도라고 하는 어떤 천혜의 비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는 분야고 앞으로 산업도 해양 관광 레포츠 해양 산업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프라를 지금 확충해야 예. 앞으로 5년 뒤 또는 10년 뒤 그런 시대가 올 때 대비를 하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격차가 커가지고 그런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남해안은 어장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역시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예. 전북 지역이 그야말로 이 천혜 여건인데 이런 거를 전라북도가 또는 해양 분야하고 정부에 긴밀히 유대해가지고 5년 뒤, 10년 뒤를 미래를 내다보는 예. 전략적 접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대책 따질 때 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정치에서 찾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그 개발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이른바 그 내재적 접근 같은 건데요. 그걸 강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통계치 좀 보면서 좀 다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해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2.8%의 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6%, 7% 이렇게 성장하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그 저성장이죠. 이런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도 지난해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0%. 이건 다소 충격적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충북 4.2%, 제주 4.5%, 강원 4.5%. 상당히 비교가 되는 수치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인구 1000만 명당 이 사업체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전북 걸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은 아마도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 그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참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4년 이후에 전라북도의 이 사업체 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라북도의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2015년도에 59.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운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이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치 세 가지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경제성장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성장인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지난해 전라북도가 0% 성장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말씀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유희숙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희도 이 0%라는 것이 주는 어감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많은 그 발표된 지 하루 예. 지났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0%일까? 예.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2.8%, 3%를 넘지 못한다는 예. 것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으로도 고민인데 이제 0%를 맞이한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이제 제조업도 사실은 뭐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것을 커버한 게 뭐냐면 금융보험업이라든가 예. 건설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금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 예. 아직까지는 금융보험업 이쪽은 사실은 비중이 낮고요. 예. 건설 같은 경우는 KTX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예. 또 혁신도시도 거의 마무리된 게 큰 예. 인프라 사업들이 좀 종료를 하고 새로운 인프라 조성 사업들은 이제 뭐 설계 단계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예산 투입이 좀 조조해지면서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부진을 보완할 만한 예. 그런 기작이 없었다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농업에서도 예. 뭐 그 가뭄이라든가 예. 아니면 수확기 태풍과 같은 원인으로 해서 예. 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마이너스 0.9% 감소를 예. 보였는데 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GM 자동차 생산이 예. 많이 감소되면서 예. 저희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밀, 화학, 신재생 에너지 분야 예. 이런 분야에서 좀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이제 건설업의 예.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예. 말씀드릴 수 전라북도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제 단위가 워낙 작다 보니까요. 어느 한쪽이 조금만 내려앉아도 전체가 크게 내려앉는 이런 양태를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보면 그런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군요. 네, 그런 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송혜는 교수님. 예. 그게 금방 우리 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외부적인 쇼크에 의한 어떤 전라북도의 경제의 그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실제 이제 내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경제가 이제 실질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 자본이랄지 질 좋은 노동이랄지 예. 그런 게 증가해야 되고요. 예. 또 기술력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국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노동력이 증가하는 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청년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질 좋은 일자리의 그 양이 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것이 또한 이 경제의 그런 성장을 하락시키는 GRDP를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을 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부적인 측면과 예. 또 외부적인 쇼크가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봤던 통계 중에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 이제 조금 그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 좀 어려운 지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 전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세 네. 이상 인구 네. 15세 중에서 이상 인구 예. 네.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 네. 비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예. 첫째는 취업자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일자리를 일을 하고 싶으나 찾지 못하는 실업자 예. 그 두 부류의 이제 분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취업자 수가 예를 들어서 낮아지게 되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숫자가 낮아지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분자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그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예. 그냥 자기들의 그런 다른 그 분야의 진출,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야 진출을 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예. 대학 졸업 후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직종을 갖기 위해서는 예. 몇 년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뭐 2년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2년 이상 결국은 노동시장에 참여를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장 동력이 예. 향후에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격려를 하고 노력을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정책의 예.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그 포함이 예.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구직활동은 포함이 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맞으면 실업자로 포함이 되는 거죠. 실업자로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일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하고 싶어서 예. 일을 찾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실업자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예. 그 실업자가 많아지면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참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분자가 높아지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럴 수 있는 그런 다 실업자가 많아져 좋은 게 아니고 예. 경제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또 하나 지표 가운데 그 천만 명당 사업체 수 그게 이제 결국 자영업자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제가 통계청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답을 하더군요. 요즘에 가장 그 힘든 업체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많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그 반가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재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한 490만 개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지금 한 15만 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 그 매출 이익을 충분히 예. 누리면 괜찮은데 거의 그 가져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랄지 세금 빼고 임대료 빼버리면은 100만 원 미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80%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효율성 측면에서 낮고 또 창업은 이제 5년 이내 뭐 또 폐업하는 비율이 약 절반 정도 이루고 그래서 예. 자영업 비율이 높은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달려가고 있는 거는 이럴 기회가 없는 거요. 예. 일자리가 없고 예. 또 마땅히 뭐 사업을 할 만한 건 마땅했던 그런 대상 예. 업종도 그렇고 예. 모든 분야가 벌긴 벌어야 되겠고 어렵다 예. 보니까 또 가게를 운영을 해야 하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자영업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치킨집 같은 거. 예. 정말로 명멸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의 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예. 전북 같은 경우는 경제력 어떤 파이가 적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지경.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할래? 자영업이 앞으로 계속 그
확산되고 그쪽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기업들은 계속 내년에 더 어려워져가지고 구조조정을 더 심각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선업종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차원의 어떤 안전망 대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예. 뭐 세금 감면이랄지 또는 부가가치세 같은 게 좀 적게 낸다랄지 예. 또는 뭐 수수료를 좀 업종을 좀 분류해가지고 수수료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자영업 예. 하는 분들은 예. 수수료를 좀 면제한다랄지 좀 아주 낮춘다랄지 그런 어떤 안전망 차원의 장치를 해줘야 그나마 이 사람들이 통기를 털고 영업을 해나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혀 대책이 없이 예. 그냥 나대지 벌리는 상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조금 더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강남호 교수님. 예. 예. 뭐 저는 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예. 소득 수준이라는 것은 예. 한마디로 뭘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성을 반영하는 거고요. 예. 그거를 가치로 환산하면 그런 걸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로 또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결국에는 그런 걸 합한 것이 이제 소득이 되고 또 예. 성장률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데 전북 지역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예.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 또 자산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같이 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부족하니까 금융이나 건설 쪽도 커버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예. 지역 경제 성장률이 낮다. 그다음에 경제 활동 참가율이 평균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 예. 것은 예. 뭘 시사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전북 지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 통계치입니다. 예. 그래서 소위 지난 과거의 경제 상황들도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상황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예.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아까 경제활동 그 참가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 바꿔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예. 기존의 근로자들의 소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실업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실업자라는 건 뭐냐면요. 예. 일을 하고 싶은데 예. 일자리가 없는 걸 말하는 예. 거예요. 구직 의사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요. 근로 의욕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 예. 이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근로 의욕이 있는 실업자도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게 쉽게 말하면 예. 포기자들이죠. 예. 하다 하다 못해서 포기한다는 예. 말씀이죠. NET라고 하는 예. 니티족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예.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 찾아봐야 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64세까지이기 때문에 예. 초고령 인구들이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초고령 인구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러므로 미래의 비전이 예. 좋지 않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증가와 관련해서는요. 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친재벌 정책 예. 또는 뭐 대기업 친화 정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소위 사내 유보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바꿔 말하면 골목에 있는 돈을 대기업들이 다 쓸어가도록 만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골목에 있는 돈을 대기업이 다 쓸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골목에서 돈을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골목에다 돈을 쓸 수 없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써대고 있고 예. 소위 대기업들이 골목에 있는 돈을 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목 상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봐야 예. 임대료,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비 알겠습니다. 이것도 커버할 수 없는 예. 다시 말하면 사실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대기업의 그 문어발식 확장 이에 따른 골목상권의 잠식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계 지표를 좀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지역별 혼인 비율입니다. 인구 천만 명당 이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낸 건데요. 전북이 지금 4.9%로 돼 있죠. 전국 평균보다 낮고요. 충남, 강원보다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북 1.35, 전국보다는 좀 높긴 한데요. 충남, 전남 이런 지역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입니다. 2005년 이후에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놓여 있죠. 전라북도가 삶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보다 그만큼 많다 하는 좀 비참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전북 지역의 청년층 인구 유출에 관한 건데요.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은 6,100명이 전라북도를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에 12,0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거보다 한 절반 규모로 줄어서 조금 유한이긴 합니다만 2006년 이후로도 해마다 6,7,000명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계산해 봤더니 10년 동안 한 7만 3천 명 정도 전라북도를 탈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대 청년만 그렇습니다. 특히 물론 청년층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요. 전라북도의 심각한 인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지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혼인율, 출산율, 자살률 높고 또 청년 빠져나가고 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 역시 좀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그 소식이라고 할 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남 교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청년들한테 결혼을 왜 안 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아,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 예.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을 미루게 되면 당연히 출산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의 그 기업에도 인력난이 더 심화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국고용정보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예. 지역이 상당히 그 대상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가장 그 큰 이유는 결국 뭐냐면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아까 그 경제활동률과 경제활동 참가율과 그 고용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전라북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6년도 3, 4분기죠. 37.5%입니다. 예. 전국은 47.4%입니다. 예.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취학, 학교에 다니는 청년층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 15세에서 29세 예. 사이에.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진폭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예. 상당히 진폭이 큽니다. 예. 예. 취학 아동의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니까 취학 예. 연령층은. 예.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렇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아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예.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지역에 가서 뭐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을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도 비슷한 경우겠지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취업을 하는데 그 초임이 150만 원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라북도 청년들이 150만 원을 받고 가겠느냐 안 예. 간다는 이야기죠. 예. 결국은 이제 아까 공시족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면은 결국은 결혼이 미뤄지는 거고, 예. 결혼이 미뤄지면 출산이 낮아지는 거고, 예. 그런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고, 예. 그것은 결국은 전라북도의 미래의 경제 성장 어떤 그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문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만의 문제 역시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라북도가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하니까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남호 교수님께 드리죠. 예. 예, 뭐 송 교수님께서 이제 뭐 잘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고령화라든지 출산율 저하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오죽하면 3포 세대, N포 세대, 요즘은 뭐 N포까지 얘기합니다. 예. 결혼, 출산, 뭐 예. 취업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예. 이야기거든요. 핑미 세대라고까지 하죠. 예. 제발 나를 좀 뽑아달라. 예. 예. 이러는데 사실은 이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12.5% 소위 예. 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북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예.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취업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을 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20대의 취업 용이성이 전북 지역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또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권 전략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혁신도시에도 12개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전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인재 채용 비율이 예. 10%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35%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할 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한때 저도 뭐 이 토론에도 참여하고 예.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 35%까지 채용할 의무화 소위 강제 조항으로 예. 이걸 법제화하자 예.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이것마저도 사실 뭐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혁신도시를 통해서 좀 더 일자리 양질의 양질을 많이 창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 예. 그것도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청년층 인구 지금 아까 저 유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24년 후인 2040년도에는 청년 인구 비율이 이렇게 계속 가면 한 반토막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성장 엔진과 같은 것인데 청년층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청년층 인구 이건 뭐 아까 결혼 출산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규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층 실업은 경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영향이 큽니다.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인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강건도 불그듯 하듯이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재정 투입이죠. 예산 많이 투입해가지고 예. 일자리 늘리는 건데 일단 정부도 내년에 가장 큰 위기로 보고 뭐 2조 6천억 정도를 청년층 실업에 지금 상반기에 예.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남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이 노조들이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결국은 정년이 지금 60세 늘어나 있고 예. 노동시장이 이렇게 경직되다 보면 결국은 청년 실업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아무렇게나 밤에 안 맞으니까 뭐 성과 측정해가지고 낮으니까 막 잘려내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어느 다양한 어떤 장치를 광고하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노동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자리를 좀 논아갖는 예.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이거는 다 정부 차원에서 다 접근해야 될 문제고 여야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사항이기 예.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노사정 뭐 기구도 있고 또 야권이 지금 그 뭐 야대 현상을 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야당도 많이 관심을 예.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뭐 대선 이후까지 두고 볼 게 아니고 예. 그 닥쳐 있는 문제는 현안 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 하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지역 인재 할당제 이것도 예. 좀 35%까지 예. 시행을 강력히 좀 시행하는 그런 예. 조치들이 강구돼야 청년 실업 문제에 원활한 접근이 되지 그냥 뭐 좋은 일자리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적인 조치들이 강구돼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청년들도 우리 대들자들도 좀 자기 그 좀
저기 원하는 데를 낮춰가지고 예. 미스매치 부분이 많거든요. 예. 구인난 경능대반이 있나면 구인난을 또 경능대반이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낮춰서 그 선택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모 기관에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보니까 이 많이 좀 뽑아라.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지역의 인재들한테 빨리 거기에 맞게 예. 그 기업들 맞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매출시켜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면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면 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인재를 잘 길러내는 노력 예, 그것도 굉장히 그런 중요합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지표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희숙 국장께서 조금 자리가 가시방석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유희숙 국장님 책임은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찌됐건 도청에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장밋빛 청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이게 뭐냐 하고 자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뭐 중앙부처에서는 산업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좌불안석이고요. 예. 또 우리 지역을 봐서는 경제파트에서 근무하는 저희가 가장 좌불안석이지만 어쨌든 이런 예. 경제 지체에 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라든가 실업자에 비하면 뭐 그 예. 아픔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청년 유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건대 2010년대 초반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붐을 이룰 때 예. 저희가 그 모 기업, N 기업을 가보면 예. 젊은 친구들이 우리 도내의 젊은 친구들이 수백 명씩 근무를 하고 예. 또 충분한 월급을 주면서 복지 시스템을 주다 보니까 예. 이 친구들의 씀씀이도 크고 그걸 보면서 아, 옛날에는 당연히 그 학업을 마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예. 아 이제 전라북도 경제도 이러한 산업적인 여건이 성숙되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머무는구나 하고 예. 좋아할 때가 엊그저 같은데 예.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육성했던 산업들이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예. 다시 한번 청년 유출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무척 안타깝고요. 예. 다만 저는 청년들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인구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청년 유출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 유입 요인이 없는 것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으로 좀 유입시킬 것인가. 예. 그 청년들이 옛날에 그 대기업을 쫓아서 가던 이런 흐름들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예. 좀 더 농수산 대학 등을 통해서 예. 좀 돈 잘 버는 예. 그런 농업을 실현을 시켜서 예. 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농업을 하고 싶게끔 만든다거나 예. 아니면 창업을 지원할 시스템을 전국에서 제일 잘 갖춤으로써 예. 이왕 창업을 할 거면 전북에 가서 해야겠다라거나 예.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께 이건 한 가지 좀 여쭤보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하진 지사 그리고 전에는 김한주 지사, 강현옥 지사, 또 유정근 지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밋빛 청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상당히 바뀔 것처럼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이 내놨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자리입니다. 이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임기가 4년 또는 연장을 하더라도 뭐 8년 또는 유정근 지사 같은 경우 7년 그랬는데 사실 뭐 좋은 시절이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적표가 초라하게 짝이었고 정치인들한테 비난의 이제 화살이 쏟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뭐 막스 베버 같은 사람 얘기했지만은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예.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 실망이 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아마 계속 연장선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또 정부가 하는 거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는 거 따라 했다가는 전라북도는 경쟁력이 없다. 예. 뭔가 독창성이고
독특한 거,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단체장들, 국회의원, 또 지방 의장단 정도 연속 회의, 1박 2일 워크숍 정도 해가지고 내년 대선에 뭘 넣을 것인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어떻게 나가야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1박 2일 워크숍 정도 해가지고 출연해서 적어도 한 10개 정도 아이템을 제시하는, 예.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초석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회를 많이 못 드릴 예. 것 같은데, 예.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까지 그 전라북도에서 정책을 진행을 한 거 보면 예. 상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이 굉장히 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16년 들어가지고 이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예. 그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도에서 어떤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한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탄소산업 같은 예.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그걸 또 따라서 해버리면은 예. 그걸 또 예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그 어떤 한계가 다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강남 교수님 30초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뭐 인사차별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더라도 예.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예. 이게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재부에 이 전북 인맥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6조 이상 이렇게 확보했다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게 다 쪽지 예산입니다. 예. 예결위에 우리 전북 지역 출신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예. 그래도 연말에 이제 조금 좋은 소식들이 전북 지역의 전략 사업인 이런 메가 탄소 밸리 사업 예타를 예. 통과했다는 예. 예. 내용도 예. 새만금 신항만 예산이 3천억 원대에서 7천억 알겠습니다, 원대로 이제 예. 증액 편성된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뭐 새만금 신공항 예. 이 타단성 예비조사 뭐 이것도 내년에는 이제 실시한다고 예.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예. 소위 내발적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예. 그걸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드렸는데 유희석 국장님 왜 못 드려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산업 기반이 약한 대신에 미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R&D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R&D 기반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예. 저희 전라북도 내 R&D 투자 액수도 3천억대에서 예. 지금 5천억대로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예. 이게 거의 뭐 전국 수위에 예. 포함이 되고 그래서 도부 최초로 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이 됐고요.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적인 기반, 좀 신성장 동력 산업 위주로 산업적인 기반을 구축을 하고요. 예. 농산업도 좀 더 부가가치 높이게. 예.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금융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서 서비스업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근차근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신공항이라든가 새만금 신항만이라든가 그걸 중심으로 한 남북 축뿐만 예. 아니라 동서축 고속도로의 건설 예.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의 근접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앞으로는 정말 예. 낙후라는 말을 더 이상 안 듣도록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가진 이 권한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뭐 모든 책임을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청사진들이 좀 하루속히 하루빨리 좀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토론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